LED하고 세븐 세그먼트 제어에 대해서 이장에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LED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이크로 프로세서 설계할 때 항상 붙여놓습니다. 하나씩은. 왜냐하면 일장에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설계해가지고 우리가 하드웨어를 이제 완성을 해서 프로그램을 집어넣을 때 가장 먼저 해보는 게 LED 깜빡이에요. 그래서 LED가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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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끔 프로그램을 짜는 거죠. 그래서 LED가 깜빡이면 어떻게 돼요? 하드웨어가 사는 거고 소프트웨어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LED 하나는 달아놓습니다. 아그 어, 외에도 또 많이 사용되는데 우리가 그뭐 여기서는 이제 LED를 가지고 기본적인 것을 해보니까 LED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제 제어하는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정에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자 LED는 여기가 n 노드 플러스극이죠. 여기가 마이너스극이고 여기 길은 쪽이 플러스입니다. 여기 실물이죠. 여기 마이너스. 그래서 전류는 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면 어떻게 돼요? 이거 다이오드죠? 다이오드. 이 빛이 나죠, 빛이. 이렇게. 그죠? 근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면 어떻게 돼요? 전류가 못 흐르죠, 이건. 그래서 빛이 안 나죠. 다이오드는 한쪽 방향으로만 흐릅니다. 이렇게. 그죠?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죠. 자, 그래서 요 LED 같은 경우는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죠. 자, 그리고 LED 회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요게 그 MCU, 메가128A의 회로죠. 자, 그래서 A 포트, 어, B 포트, 뭐 C 포트 이렇게 다 있어요. 뭐 D 포트, D, E, F, G 이렇게 포트가 다돼 있죠. 그죠? 메가128A의 회로죠. 그러면, 요, PA 포트에서, 우리 일장에서 PA 포트에서 LED 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했죠. 그죠? 자, LED 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여기 요기, 여기를 갖다가 아까 PA 포트하고 연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신호가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오죠. PA 포트에서. 자, 1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1이 들어오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LED가 켜지죠. 그죠? 요 LED가 켜지죠. 요게. 0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0이 들어오면 이 LED가 꺼지게 되죠. 그죠? 1이 들어오면 이 LED가 켜지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네. 이 LED 회로죠. 그 간단합니다. 1을 집어넣으면 LED가 켜지고 0을 집어넣으면 LED가 꺼지고 그런 회로죠. 자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실험 3의 1 봅죠. 자 LED를 제어해보자. 요번에는 MCU 모델의 PE 포트죠. PE 포트에 연결해서 LED를 1초 죽이면 어떻게 돼? 요 1초 죽이면 0.5초는 켜지고 0.5초는 꺼지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해보도록 하자. 그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일장에서는 a 포트지만 여기선 e 포트입니다 그래서 e 포트는 이쪽에 있어요 요거하고 우리 led 포트 여기하고 연결 연결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연결 그림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p 포트 여기 pe 제서부터 p7까지 e 있고 여기 led 여기 led입니다 led까지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죠 자 요거 요, 요 요색이 이 위로 올라갔죠 그죠 까만색이 미치고. 요 뒤집어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을 한번 볼까요? 프로그램을. 자, 프로그램이 이렇게 돼 있죠. 자. DDR리가 0xFF.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 포트를 이 포트를 PE0서부터 PE7까지를 출력 포트로 설정한다. 그 얘기죠. 어? 예. DDR리가 0xFF. DDR리 포트는 1이면 그 포트에 해당되는 어 P2 포트가 출력 포트가 되고 0이, 0이면 입력 포트가 되는거죠 거기에 대해서 잠깐 해볼까요? 이 DD-RE 레지스터가 있고 이 포트2가 있죠 이 DD-RE 레지스터는 포트2를 제어하는 그런 레지스터예요 포트2를 제어하는 그런 레지스터입니다 디디 알리. 자, 여기다 1을 주면 어떻게 돼요? 1을 주면 얘가 출력이란 얘기죠. 포트 2에 7이 출력이란 얘기죠. 출력으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얘도 1을 주면 이 포트 2에 6을 출력으로 쓰겠다는 얘기고. 얘를 0을 주면 포트 2에 5를 입력으로 쓰겠다는 얘기죠. 즉 여기다 0을 주면 얘를 입력으로 쓰고 여기다 1을 주면 얘를 출력으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어, 우리 지금, 어, 지금 예제에서는 예제에서는 다 얘를 1로 줬죠. 그죠? 포트 1을 다 DDR2를 아이고 자 얘를 다 일로 줬습니다 일로 일로 줬어요 이렇게 일을 줬으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나누면 얘가 F 얘가 F죠 0xFF 그죠 0xFF 그래서 DDR2가 0xFF 그러면 다 에, 출력으로 쓰겠다는 얘기죠 이 포트를 그죠? 이 포트를 다 출력으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어, 이 포트를 다 출력으로 쓰고 0xFF를 쏘면 LED가 다 켜지죠 P포트 전체가 하위가 출력되니까 LED가 다 켜지고 그 다음에 0 5컨드 정도 지연을 갖고 그 다음에 다시 또이 포트를 0x00으로 놓으면 LED가 다 꺼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0.5초 정도 지연을 갖고 이렇게 되는 얘기죠 자 이걸 보면 다 1을 쏘면 공액수 FF를 쏘면 얘가 다 1이 되죠. 그죠. 1이 되고 자 1이 되니까 이게 FF죠. FF 그죠. FF F. 자 LED가 켜지고 LED가 다 켜지죠. 그 다음에 0을 쏘면 어떻게 돼? 0을 쏘면 0을 쏘면 공액수 00이죠. 그죠. 공액수 00을 쏘면 이 LED가 다 꺼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0.5초마다 이 LED가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는 겁니다. 요건 일장의 예제하고 똑같죠. 어, 포트를 A를 썼느냐, E를 썼느냐 그 차이죠. 네, 요걸 갖다가 한번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자, 실제 프로그램으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그 프로그램이죠. 그 프로그램을 갖다가 자. DDR1을 0xFF로 쏘고 FF로 설정하고 포트1을 0xFF로 놓아서 LED가 다 켜지게 하고 역0으로 나서 LED가 다 꺼지게 하고 자 그래서 한번 프로그램을 해보면 자 LED가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하게 됩니다 이 포트에 이포트에 연결돼 있는 LED가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를 계속 무한히 하게 되죠. 이 파일 루프. 무한히 하게 되죠. LED 깜빡이는 프로그램을 넣기 위해서 이 메가128A에서 LED 깜빡이는 프로그램을 넣기 위해서 자, p e 0부터부 PE7까지 하고 이렇게 LED 0부터 LED 7까지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자, p 포트 2죠. 여기하고 LED하고 연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 포트 전체가 깜빡깜빡이니까 LED 전체가 깜빡깜빡이죠. 그죠? 자, 이런 프로그램이죠. LED 전체가 0.5초마다 깜빡깜빡이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여기는 1 2 3 4 5 6 7 8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게 이제 LED 제로, LED 1, 요게 LED 7이죠. 어, 여기다 차라리 led 제로라고 써서 참 좋았을 텐데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험 3의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3의 2는 이제 led를 하나씩 켜보자는 얘기죠 어, 전체를 다 키, 켰, 켰다 껐다 하는게 아니라 하나씩 0.5초마다 자, 맨 처음에 led 제로를 한번 켜고 0.5초 후에 led1을 켜고 그죠 0.5초 후에 led2를 켜고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또 0.5초 후에 뭐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led7이 켜지고 나서 그다음에 0.5초 후에 led0이 켜지고 다시 led1이 켜지고 또 0.5초 후에 led2가 켜지고 led3가 켜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이런 식으로 쭉 켜지다가 다시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오는 요게 무한히 반복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보자 이게 이제 실험 3의 2죠 네 그렇게 한번 프로그램을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볼까요? 자, 프로그램 요렇게 돼 있죠. 자. LED 처음에 포트 2를 0x01로 해 가지고 LED 0가 켜지죠. 그다음에 0x02. 그다음 게 켜지고. 0x04. 그다음 게 켜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0x08, 0x10, 그다음에 0x20, 0x40, 그다음에 뭐예요? 0x80이죠. 그죠? 0x80. 한번 볼까요? 0.80, 그쵸죠 이렇게 켜지고 나서 다시 얘가 자좀 화면을 축소할까요? 자 다시 얘가 0.01로 가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무한히 이렇게 도는 거죠.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걸 한번 네, 이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복사해서 제가 가져가, 가져가 볼게요. 자 이렇게 갖다 놨죠 갖다 놓고 실행을 한번 시킬게요 네, 별다른 에러 없죠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3의 2를 한번 프로그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다운로드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되죠 이게 LED 제로니까 자 여기서부터 0.5초마다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가고 0.5초마다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가고 그렇죠? 0.5초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그 LED 제어는 이제 마음대로 할수 있죠. 16진법만 알면 그죠뭐 마음대로 두 개도 켤수 있고 세 개도 켤수 있고 자 마, 딜레이도 마음대로 줄수 있고 어 네. 이제 LED 프로그램만큼은 이제 확실히할수 있습니다. 연습 문제 3의 1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3의 1. 자, LED를 포트 이번엔 또 B에다 연결하래요. B에다. 우리는 이제 포트 A에 연결하던 B에 연결하던 C에 연결하던 D에 연결하던 아무 상관없죠. 프로그램만 바꿔 주면 되죠. LED 전체가 0.5초 간격으로 온오프를 무한히 반복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 이건 뭐 예제 아, 실험 3의 1에서 아, 포트 2만 포트 A로 바꿔 주면 되죠. 그럼 포트 E가 포트 A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d d r 이가 DD R B로 해 줘야 되죠. DDRB. 그죠? DDRB. 여기 B 포트를 출력으로 쓰니까 0xFF. 그죠? 이렇게 써 줘야 되죠. 0xFF. 이렇게 써 줘야 됩니다. 자, 3의2 봅시다. 3의2 아래 그림과 같이 0.6초 간격으로. 0.6초면 딜레이 MS에서 600이죠. 그리고 무한히 반복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 얘는 어떻게 돼요? 0x03이죠. 0x03, 그죠? 얘는 어떻게 됩니까? 0x0c죠, c. 11이니까 1100, 그죠? 얘는 다시 0x30이죠. 30, 그죠? 얘는 0xc0. 여기까지 와서 다시 공액수 30, 공액수 03 이렇게 무한히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무한히 도는 거죠. 그죠.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해보자. 우리 할수 있죠. 이런 거 굉장히 쉽게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LED 쪽에 예제하고 아, 실험하고 연습 문제까지 한번 쭉 해봤습니다. 따라서 참 쉽죠? 네, 마이크로프로세서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세븐 세그먼트 제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븐 세그먼트는 어뭐 우리가 많이 쓰는 많이 쓰이는 표시 장치죠. 이렇게돼 있죠. 그죠? 세븐 세그먼트. 자, 세븐 세그먼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커먼 애노드 방식하고 커먼 캐소드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자, 커먼 애노드 방식은 말 그대로 플러스 극이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플러스 극이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LED의 플러스 극이 묶여 있는 거예요. 커 커먼 에노드 방식은 마이너스 극이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마이너스 극이 네 그래가지고 커먼 에노드는 여기다 5볼트를 묶고 어 플러스 극에다 5볼트를 묶고 예를 들어서 여기다 0을 넣으면 어떻게 되지? 0을 넣으면 얘가 켜지죠? 왜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그죠? 0을 넣어야 켜지죠. 1을 넣으면 꺼지죠. 전위가 같으니까 꺼지죠, 그죠? 0을 넣어야 켜지죠. 커먼 에노드 방식이죠. 0을 넣어야 켜집니다. 1을 넣으면 꺼지고. 자, 커먼 캐소드 방식은 이쪽을 공통을 그라운드로 묶었죠. 그러면 어떻게 돼? 자, 여기다가 1을 넣어야 켜지죠, 그죠? 1을 넣어야 전위가 이렇게 오볼트레벨에서 0볼트레벨로 가니까 0을 넣으면 전위가 같으니까 꺼지죠, 그죠? 1을 넣어야 켜지죠. 1을 넣어야 네, 이게 커먼 에노드 방식하고 커먼 캐소드 방식이죠. 가장 많이 쓰이는 거. 자, 세븐 세그먼트는 세그먼트가 7개 있다는 거죠. 한번 쉬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그런데 요즘은 여기 도트까지 해서 여덟 개 있어요. 일곱 개로 글자를 나타낼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요러, 요런 식으로 세븐 세그먼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험 3의 3을 보겠습니다. 세븐 세그먼트 구동하기. 자, 세븐 세그먼트를 MCU 모듈포트, PB0에서 PB7. 자, 여기 PB0에서 PB7을 세븐세그먼트 아, A에서부터 H까지 연결해 주고, 그 다음에 아, P0에서부터 g PG3까지를 세븐세그먼트 아, C0에서 C3까지 연결해 주자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어, 결선 회로도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제가 그 촬영을, 그 장비 촬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 회로를 보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 세븐 세그먼트 a 서부터 h 까지를 여기랑 연결하는 거죠 여기랑 그 다음에 c0 서부터 c3 까지 를 여기를 연결하는 거죠 자 얘는 우리가 장비에 사용되는 얘는 커먼 캐소드 방식이죠 그러니까 어, 우리가 키고자 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c0을 키겠다 얘를 키겠다 얘를 키겠다 그러면 c0을 0으로 놓으면 되죠 c0을 0으로 놓고 여기다가 어, 뭐 커먼캐소도 방식이니까 여기다 1을 넣으면 1을 넣으면 그 여기에 해당되는 그 LED가 켜지게 되겠죠. 0을 넣으면 꺼지게 되고 1을 넣으면 켜지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C1을 켜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를 0으로 해 주면 되죠, 얘를. 그죠? 예, C1을 켜겠다. 두 번째, C, 세 번째 걸 켜겠다. 그러면 C2를 0으로 해 주면 되고 네 번째 걸 켜겠다. 그러면 C3을 0으로 해 주면 됩니다. 얘를 다네 개를 0으로 해 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얘네 개가 다 켜지죠. 예? 하나를 영으로 해주고 싶다. 자, 이 중에 얘만 하나만 켜고 싶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어, 뭐 예를 들어서 마지막 거만 켜고 싶다. 얘만 켜고 싶다. 그러면 얘를 영으로 해주고 나머지는 일로 해주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해당되는 비트를 일로 해주면 뭐 켜집니다. 영으로 해주면 꺼지고 뭐 이렇게 제어를 하게 되죠. 자, 5V가 아니라 여기 3.3V죠? 어, 우리 이제 3.3V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 방금 전에 설명했을 땐 세븐 세그먼트 우리가 커먼 에노드 캐소드 할 때는 5V라고 얘기했는데 우린 전원 전압으로 3.3V를 쓰고 있어요. 여기 좀 틀리죠? 요 보드에서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장비에서는 3.3V를 전원 전압으로 쓰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한번 볼까요? 자. 아, DDRb는 0xFF. 이거 우리가 b 포트 출력으로 설정하는 거죠. 그다음에 DDRg는 0xFF. 자, 이거 g 포트 출력으로 설정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g0, g1, g2, g3만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를 0xFF라고 안 하고 0x0x0F로 어, 어, 해도 되죠. 0F. 그죠? 0F. 왜? 밑에 8비트 중에 8비트 중에 8비트 중에 밑에 4비트만 쓰니까. 그죠? 4비트만 쓰죠. 4비트만 쓰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중에 얘가 C0죠. C0. 그죠? C0 얘가 어, 어떻게 돼? P G0에 연결돼 있죠. 그죠? P, G0 어? 얘가 C1 C1 C2 C3 세븐 세그먼트 얘는 PG1, PG2, PG3. PG 3에 연결돼 있죠. 그죠? PG3. 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아 얘가 이제 그 PG0고 얘가 PG0고 얘가 PG1이고 PG2고 PG3. 이렇게 돼 있죠. 아 요게 이제 그 C3 연결돼 있다고 있고, C2에 연결돼 있고, C1에 연결돼 있고, C0에 연결돼 있죠. 여기다가 PG0, PG1, PG2, PG3를 써고, C0을 여기다 밖에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제가 좀 바꿨었네요. 여기 C1, C2, C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좀 제가 설명을 좀 헷갈리게 했는데, 자, PG0가. pg0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 pg0가 아니라 어, 포트 g, 포트 g가 이렇게 있는데, 포트 g가 이렇게 있는데, 자, 8개가 있죠, 8개가. 포트 g가 8개가 있어요, 이렇게. 8비트가 있습니다, 8비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여기가 pg0죠, pg0. 그죠? pg0. 제로 여기가 PG 1원 얘가 G 2 얘가 PG 3 이렇게 돼 있죠. PG 3자 얘는 우리 세븐 세그먼트 C 0에 연결돼 있죠. C 0 그죠? 얘는 세븐 세그먼트 C 1에 연결돼 있고, 얘는 세븐 세그먼트 C 2에 연결돼 있고, 얘는 세븐 세그먼트 C 3에 연결돼 있습니다. C 3 자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C0는 여기서 C0는 세븐세그먼트가 이렇게 4개가 있으면 하나 둘여 4개가 이렇게 붙어 있죠 세븐세그먼트가 우리가 보면 셋넷 회로도 해보듯이 이렇게 4개가 되어 있으면 자 c 0는 얘를 컨트롤 하는 거죠 C1은 얘를 컨트롤 하는거고 C2는 얘를 컨트롤 하는거고 C3는 얘를 컨트롤 하는거죠 그죠 자 얘가 그래서 C0가 되고 C0 얘를 컨트롤하는 건 얘가 얘는 지금 세븐세그먼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c1이 되고 c2가 되고 c3가 돼요 즉 c0을 0으로 해주면 얘가 켜진다는 얘기죠 c1을 0으로 해주면 얘가 켜진다는 얘기고 c2를 0으로 해주면 얘가 켜진다는 얘기고 c3를 0으로 해주면 얘가 켜진다는 얘기죠 이 중에서 뭐 예를 들어 c2만 0으로 해주고 어 c2만 켜고 싶다 그러면 1101로 해주면 되죠 뭐 그런 원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 DDRG를 0xFF로 했어요, 사실. 어? 뭐 위에 네 비트는 상관없지만 그냥 편하게 뭐 아, 난 이거 기분 나쁘다. 아, DDRG를 0x0F로 해다 하고 싶다. 그래도 아무 문제 없죠. 그죠? 우리 밑에 네 비트만 쓰니까. 그 포트 G를 0x00으로 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세븐 세그먼트 4 개를 다키겠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포트 B에 아, 얘는 뭐예요? 포트 B에 제로 비트를 제로 비트를 i 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얘는 포트 b 의어1로 b 0 포트 얘는 b 트 제로 b 트 얘는 포트 b 의1얘트 포트 b 의1 얘는 포트 b i 제로 비트 그죠 를 1로 하겠다는 얘 b 죠 얘는 b 트 b i 포트 b 2 비트 를 일로 하겠다는 얘기고. 이렇게 비트를 하나씩 돌아가면서 한다는 얘기죠. 돌아가면서 일을 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돼? 그 비트에 해당되는 게 불이 들어오겠죠. 어? 고그 비트에 해당되는 게 불이 들어오겠죠. 하나씩 하나씩 돌아가면서 0.5초 딜레이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무한히 돌아가면서 불을 키도록 했습니다. 프로그램 을 코드비전 컴파일러다 이렇게 짜놨습니다. 그래서 한 비트만 이렇게 일씩 이렇게 네, 쏘는 거로 그리고 그다음에 0.5초 딜레이를 갖죠 무한 루프로 가는 거자 이걸 다운로드 해볼게요 자 여기 눌러주고 프로그램 더1네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우리가 세븐 세그먼트를 제어하기 위해서 여기 P2 0로부터 P27까지를 A서부터 세븐 세그먼트 A서부터 H까지로 연결을 했어요. 자 이거 뒤집어지면 안되죠 PE0가 A로 가고 PE7이 까만색이 H로 갑니다 그 다음에 C0부터 C3까지를 PG0부터 PG1 PG2 PG3 하고 연결을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PG0가 C0하고 연결했죠 노란색 그죠 이거 뒤집어지면 안돼요 선이 자 이렇게 하고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요렇게좀 가까이 좀 확대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나씩 움직이고 있죠. 하나씩 그죠? 하나씩 켜지고 있습니다. 네 개가 다 켜지는데 하나씩 켜지고 있어요. 자 한번 쉬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래서 이걸 잘 응용하면 우리가 어느 비트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지금 뭐 여덟 개 동시에 돌리니까 뭐 계속 돌아가니까 어느 비트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만 켜보면 알수 있죠, 그죠? 하나만 켜보면 그럼 어느 비트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 그걸 알수 있습니다. 지금 네 개가 다 동시에 켰죠, 켜졌죠. 왜네 개가 다 동시에 켜졌어요? PG0 하고 PG1, PG2, PG3 다0으로 했기 때문에 common casod 아, 캐소, 방식이니까. 다 0으로 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개가 다 켜지는 거죠. 회로에서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